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, 참으로 우리의 장애까지도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멋진 하나님이십니다.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 오시게 되면 백수가 됩니다. 더 이상 할 자비 없어집니다. 그런데도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때 가서 우리가 가진 건 아무 필요 없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있을 때 좋은 일을 위해 쓰기 원합니다.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기 원합니다.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.